시장 자동화 아홉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랑 다음 에피소드랑 두 번에 걸쳐서 시뮬레이션 할 거예요. 그 첫 번째 할 거는 개발자 시뮬레이션입니다. 개발자 시뮬레이션은 콘솔에서 하는 거예요. 콘솔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사용자 시뮬레이션 할 겁니다. 사용자 시뮬레이션, 얘는 콘솔이 아니라 웹 브라우저에서 진행을 합니다. 브라우저에서 리얼타임 웹이죠. 리얼타임 웹, 요게 제일 재밌는 부분일 겁니다. 아마 다음 에피소드가 제일 재밌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 에피소드를 우리가 진행하려면 먼저 개발자용 시뮬레이션 요거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게 백그라운드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 나눠 진행합니다. 내용을 보죠. 코드 내용이 지난 에피소드랑 또 좀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부분인데 트랜잭션 서버에, 지금 트랜잭션 서버에서 여기 보시면은 핸들 콜 레코드 트랜잭션, 요게 핵심이에요. 레코드 트랜잭션 요 부분이 제일 중심이 됩니다. 여기서 일이 진행되는데, 진행되는 것이 보시면 이렇게 buyer currency change set seller, 그 다음에 buyer fs change set, 그 다음에 seller, 그 다음에 seller의 트랜잭션 change set이 있고, 또 있고 로그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요게 각각이 하는 역할이 뭔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얘는 구매자 은행 잔고 조정이고, 판매자 은행 잔고 조정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구매자 재무제표, 판매자 재무제표, 그리고 판매자의 기록, 구매자 기록, 마지막으로 로그 있죠? 로그는 시스템 동작 기록,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여기 시스템 동작 기록하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몇 개, 여섯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요. 일곱 개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일이 뭔가가 잘못되는 게 있으면은 이 전부 다 취소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멀티를 넣은 겁니다. 멀티 넣어서 자, 첫 번째 구매자 은행 잔고조 갱신하고, 판매자 갱신하고, 구매자 재무제표 갱신하고 쭉쭉 진행해 나가다가 이 중에 여기서 뭔가 에러가 떴다 그러면은 앞에서 진행했던 것들도 다 취소를 해야 돼요. 이게 롤백이잖아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픈해시를 구성하도록 했어요. 여기까지 치면은 8개가 되죠. 8가지가 다 성공하거나 아니면은 다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지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되시죠? 구매자의 은행 잔고를 차감했는데 그 금액만큼 판매자의 은행 잔고가 추가가 되어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되시죠? 자,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역할도 좀 다릅니다. 이 부분 있죠? 6가지. 이 6가지는 우리 지난 그림에서 보시면은 트랜잭션을 중심으로 해서 요만큼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오픈해시입니다. 오픈해시 부분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부분이 데이터베이스 부분이죠. 둘의 역할이 달라요? 다릅니다. 제가 적어뒀는데 어디다 적어뒀나요? 볼까요? 그죠? 사실이 아니면 기록될 수 없고, 얘 가는 역할이 뭐예요? 오픈해시 가는 역할입니다. 오픈해시 가는 역할이고, 아니죠 아니죠 이게 데이터베이스 부분,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기록된 것은 위 변조 수정 삭제될 수 없도록 하는 거. 이게 오픈해시 역할이 달라요? 요만큼. 그러니까 다시 그림을 보자면은 한번 기록된 것은 절대로 위 변조 수정 삭제될 수 없도록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이 아니면 기록될 수 없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구매자가 100원을 차감하지 않으면은 판매자가 100원을 추가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판매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기지 않으면 구매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부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정권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분식, 회계 분식이라든가 사실이 아닌 것을 기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구성한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데이터베이스 부분입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사실이 아닌 것이 기록될 수 없고, 그리고 한번 기록된 것은 절대로 위 변조 수정 삭제될 수 없고, 그게 이제 AB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파일을, 세 개의 파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이 IXEX 파일 요거예요. 요거는 시스템 우리 동작을 하면은 제일 먼저 초기화하는 거, 변수값을 지정하는 거고, alias라고 파라미터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했느냐니까 우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만 명이 1만 명입니다. 1만 명이 10만 건의 각기 다른 거래를 수행할 때,
그럴 때 이것이 정확하게 각자의 은행 계좌와 재무제표와 거래 기록에 거래 명부라 그러나요? 명부에 기록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부를 우리가 테스트하려고 하는 겁니다. 10만 건의 서로 다른 거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타고, 어떤 사람은 택시를 타고, 어떤 사람은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어떤 사람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고, 서로 다른 거래. 그죠?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종류의 거래를 서로 다른 사람이 수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되나요? 파라미터를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거래 아이디도 유니크하게 구성을 하고, 크런시도 랜덤하게 선택을 하고, 바이어도 랜덤. 지금 10명입니다. 만 명이 아니라 지금은 10명이에요. 나중에 만 명으로 할 겁니다. 10명 중에서 랜덤 선택하고, 상품도 이것들 중에서 랜덤하게 선택을 하고. 이해되시죠?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걸 뭐라 그러나요? Anonymous function이라고 그러죠? Anonymous function으로 구성한 거예요. Anonymous function. 한 다음에 이 function을 params라고 하는 변수에다 집어넣습니다. 지난번하고 구성이 좀 다르죠? 자, 이렇게 구성한 것이 IX. 얘는 우리가 IX 환경에 들어갈 때마다 자동으로 실행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시드도 이렇게 넣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드. 먼저 수풀. 제주도가 한 수풀이에요. 제주도가 한 수풀이고, 다음에 제주도의 읍면동 몇 개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딱 20개네. 20개의 읍면동을 넣습니다. 이것도 1동, 2동, 3동으로 막 나눠져요. 나눠지는데 1, 2, 3동 나눠지는 거 다 빼고 큰 걸로만 이렇게 20개로 넣었어요. 그래서 한림읍이 하나의 수풀, 애월읍이 하나의 수풀. 제주도 와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연동도 있어요. 그리고 노형동도 있고. 그래서 읍면동마다 수풀. 예. 제주도가 하나의 한 수풀. 적어볼까요? 제주도가 한 수풀이고 그리고 읍면동. 제주도의 읍면동이 수풀. 수풀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 하나 혹은 두 대 읍면동 뭐 여유가 된다 그러면 수풀마다 한 대의 PC를 할당하는 게, 그죠? 그러면은 20대의 PC가 하나의 한 수풀을 구성. 그러면 한 수풀을 한 역할하는 PC는 어디 있을까요? 잘 찾아보시면 이 중에 하나입니다. 수풀들 중에 하나가 한 수풀이 되는 거예요. 수풀들 중에 하나가 한 수풀이 됩니다. 그래야지 그 한 수풀이 다운되더라도 다른 수풀이 그 역할을 바텀 터치 이어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겁니다. 수풀들 중의 하나가 한 수풀로. 그래서 만약에 한 수풀이 불이 났다. 화재. 그러면은 다른 수풀 중 하나가 새로운 한 수풀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폴트 토론에서 어떤 경우에도 시스템이 중단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다음에 시드 부분, 시드는 데이터베이스 초기화 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초기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코드를 하나씩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실제 테스트는 어디서 하느냐 하니까 IX 파일 여기서 할 겁니다. IX example 파일에서 쭉 있는데 위에서부터 한 번씩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할 거는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걸로 진행을 합니다. 먼저 제주도 한 수풀 구성하고 다음에 한림 수풀을 불러들였어요. 한림업입니다. 얘는 제주도고 얘는 한림업이에요. 그리고 트랜잭션 스타트해서 새로운 트랜잭션 프로세스 하나를 진행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랜덤 유니폼 10 줬어요. 파람 닷 돼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됐나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가 IX 환경에서 요 파람들을 이렇게 구성해 놨잖아요. 얘를 호출한 겁니다. 그죠? 얘를 호출해서 얘 값들을 다 초기화시킨 거예요. 그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나중에 사용자를 만 명으로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걸 템이 아니라 만으로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만 명이 서로 다른 각기 다른 글을 할 겁니다. 일단 10명으로 할게요. 제 노트북이 5년 전에 거라서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나중에는 조금 더 좋은 노트북으로 테스트를 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코드 트랜잭션. 트랜잭션 수부에 레코드 트랜잭션 호출하고 그러면은
트랜지션 서브의 이 부분이 실행되는 겁니다. 핸들 콜에서 레코드 트랜지션이 거출되는 거예요. 아, 물론 이 전 단계를 한번 거치죠. 한번 거치는데 여기를 거칩니다. 젠 서버 콜 해서 이렇게 얘가 해서 얘를 호출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구성했는지도 나중에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죠. 이전에도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만약에 10만 건의 거래가 발생한다. 그러면 10만 건이죠. 10만 건의 거래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10만 개의 프로세스가 실행됩니다. 프로세스가 실행되는데 어떤 프로세스냐니까 트랜잭션 프로세스가 실행돼요. 트랜잭션 프로세스가 실행됩니다. 10만 개의 트랜잭션 프로세스 중 각각은 어떻게 되나요? 각각은 하나의 트랜잭션 프로세스는 이 핸들 콜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다시 얘를 실행을 하고 얘를 실행을 하고 얘를 실행하고 얘를 실행하죠. 하나, 둘, 셋, 네 개. 기본적으로 네 개의 프로세스를 또 실행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따 오픈넷이도 또 실행을 해요. 그죠? 그리고 로그 프로세스도 실행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프로세스를 실행하니까 10만 건이 80만 건이 됩니다. 80만 개의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80만 개 각각은 또 다시 여러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200만 개나 혹은 300만 개의 프로세스가 진행돼요. 프로세스. 이 300만 개의 프로세스를 누가 다 돌리느냐? 제 노트북이 돌리는 거죠. 제 노트북이 힘이 딸려서 이걸 못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 좀 줄여서 돌리든가 아니면 노트북을 바꿔서 하든가 이렇게 할 겁니다.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 중에 어느 한 프로세서 예를 들어 300만 개가 돌아가는데 그 중에서 한 개가 오류가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오류가 발생. 오류 발생. 컴퓨터에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워낙이 많습니다. 워낙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오류가 발생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오류가 발생하면은 그 프로세스를 새로운 상태. 깨끗한 상태죠. 원래의 깨끗한 상태. 깨끗한 상태로 리부팅. 그죠? 오류 발생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이 과정이 다른 299,999개의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지 않는다. 요렇게 시스템을 구성한 겁니다. 요렇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엘릭스를 쓴 거예요. 어떤 의미가 되시죠? 자, 그럼 시뮬레이션을 실제 한번 해보죠. 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먼저 한 숲을 만들고 IX 환경 들어갈까요? IX 환경. 아, 먼저 셋업부터 하죠. 셋업. 믹스 액터 셋업 리셋. 리셋해서 다시 깨끗한 상태로 되돌려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리셋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IX 환경이 들어가죠. 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먼저 제주도 한수풀 프로세스 구성을 했고 다음에 한림수풀 구성을 했고 다음에 트랜잭션 프로세스를 구성을 했고 자, 레코드 트랜잭션을 호출합니다. 얘가 누구예요? 얘가 레코드 트랜잭션 이 부분이 어디 있나요? 여기 트랜잭션 서버에 이 부분을 호출하는 거예요. 핸들 콜 요만큼 호출할 겁니다. 일을 많이 해요. 많이 하죠. 이렇게 해야지 이 중에서 어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요 앞에 여섯 개까지는 잘 됐는데 일곱 번째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앞에 여섯 번 성공한 것도 다시 취소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롤백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멀티 뉴를 한 겁니다. 얘의 역할은 롤백이에요. 롤백. 다 되든가 아니면 다 안 되든가. 하나, 둘, 여덟 개를 넣어뒀죠. 여덟 개는 다 되든가 다 안 되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지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돌려보면은 이렇게 아름답게 끝났죠. Operation was successful. 지금 뭐가 이루어졌느냐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DB가 다 들어간 겁니다. 6개의 DB가 들어간 거예요. 요만큼 데이터베이스에 6개가 제각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구매자는 좀 이따 확인할 거예요. 구매자의 은행 계좌도 바뀌었고 은행 잔고, 판매자의 은행 잔고도 바뀌었고 구매자의 재무제표도 바뀌었고 판매자도 바뀌었고 그리고 구매자의 구매 기록,
내가 지난 30년간 어디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떤 버스를 탔고 어떤 지하철을 탔는지 언제 어느 시각에 어떤 버스를 누구랑 탔는지 기록이 다 남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왜 엄청난 건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좀 이따 들어가서 볼게요. 그리고 다음에 이그잼플 들어가서 먼저 이렇게 제주도 한 스푼과 한림 한 스푼 얘는 한 번만 실행하면 됩니다. 얘는 한 번만 실행하고 다음에 얘를 우리가 이따가 만번 혹은 뭐 1,000번 정도 수행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만 번, 1,000번 할건 없고 그냥 몇번 하고 말죠. 이렇게 실행을 엥 한스풀 차일드가 왜 얘가 죽고 떴더니 보죠. 제주도 한스풀 한림스풀 얘가 죽고 떴다고 떴습니다. 살아있는데 455 457 둘다 살아있는데 죽고 떴더네요. 자 어쨌거나 다시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디 갔나? IX example. 맞어. 요만큼입니다. 요두 라인. 보이나요? 잘 보이죠? 자, 요걸 다시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돌았죠? 돌아갔죠? 잘 돌아가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부지런히 한몇건 만나보죠. 몇건 넣었습니다. 자, 넣었으니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먼저 보죠. 우리가 애월 유저 1번, 애월 유저 2번인데 얘네들이 됐을지, 얘네들이 안 됐을지 몰라요. 왜냐니까 우리가 랜덤으로 지금 넣어놨단 말이에요. IX 파라미 보시면은 애월 유저를 1번부터 10번 중에서 랜덤하게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5번 돌렸죠. 5번 중에서 애월 유저 1번, 2번이 들어가 있을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게 하려면은 좀더 돌리죠. 이렇게. 이따가 한 1,000번 정도 돌려보겠습니다. 잘 돌아오고 있어요, 아주. 잘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보죠. 이제 아마 애월 유저 1번, 2번 사이에 데이터가 바뀐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얘가 애월 유저 1번이에요. 애월 유저 1번의 데이터 바뀐 내용을 보면은 일단 얘의 재무제표. 재무제표에서 재무제표가 아니고 맞죠? 재무제표이고 엥 재무제표에서 레버뉴와 익스펜스가 제대로 안 먹혔네. 안 먹혔습니다. 에러가 있습니다. 요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제가 테스트를 못 했어요. 그리고 커런시는 밸런스가 1,000원. 커런시도 지금 제대로 안 먹혔네. 안 먹혔고. 초기 상태 그대로입니다. 애월 유저 2번입니다. 얘가 지금 판매자가 됐는지 구매자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보죠. 얘는 거래 기록은 다 남아 있어요. 거래 기록은 이렇게 다 남아 있고 언제 어떤 기록을 했는지 그죠? 보시면 바이어가 애월 유저 1번, 셀러가 애월 유저 7번. 거래 품목은 쿠팡이고 다음에 상품 요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거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 지금 뭐 지금 애매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래 시각은 언제고 이런 것도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요런 거래 국수 만찬에서 국수를 먹었거나 그죠?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 경우에는 판매자와 구매자 같은 자기가 자기예요. 요 거래를 제가 일부러 남겨뒀습니다. 자기 거래. 왜 자기 거래를 남겨뒀는지 그거는 그것도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자기한테 물건을 사고 파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여기 꼭 필요해요. 그리고 거래 기록은 30번이고 등등을 다 넣었어요. 넣었고 그리고 다른 것도 볼까요? 다른 거 애월유저 우리 2번이나 3번도 한번 보죠.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시면은 마찬가지 거래 기록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밸런서는 변화가 없고 그리고 재무제표도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레버뉴와 익스펜스가 그대로예요. 이런 경우가 있나? 이런 괘씸한 경우가 있나? 자, 어디서 에러가 발생했나요? 이 부분이 제대로 동작을 안 했습니다. 체인지셋은 제대로 나왔을 것 같은데, 체인지셋을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는 부분, 이 부분에서 뭔가가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한 가지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니까,
수풀 업데이트를 다 시켰어요. 그래서 수풀 업데이트,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있었죠. 데이터, 트랜잭션 데이터가 수풀로 전달됩니다. 트랜잭션이 발생하면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돼요. 첫 번째는 이 트랜잭션 정보가 수풀로 전달되고 여기서 해시를 뽑아내죠. 해시 뽑아내고 해시 체인을 구성하죠. 체인 구성하고 그다음에 얘가 또 한 수풀로 전달되고 한 수풀 다시 얘에서 여기서 해시 체인을 구성하고 해시 구성하고 요 과정이 한번 진행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트랜잭션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 데이터베이스로 갑니다. DB 데이터베이스로 가서 첫째 은행 계정, 커런시 계정을 업데이트하고 좀 전에 안 됐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업데이트하고 세 번째 트랜잭션 히스토리를 업데이트하고 이 세 가지가 다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해만 되고 있고 앞에 두 개 지금 안 됐어요. 왜 안 됐는지 또 오류를 좀 잡아야겠죠. 열심히 제가 오류를 잡아뒀는데 어디서 뭔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어떻게 잡느냐니까 IO inspect를 할 겁니다. 그냥 IO inspect 이렇게 넣어서 그리고 여기도 IO inspect 넣고 좀 편집해 보지만은 이렇게 넣어보죠. 넣고 그리고 여기 있는 얘네들도 create currency 해서 얘네들 또 마찬가지 전부 다 IO inspect를 해보죠. 그래서 요 넣어주고 그리고 셀러 커런시 체인지 셋 얘도 바꿔주고 그리고 얘도 바꿔주고 요렇게 하면은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정확하게 그 위치를 바로 파악할 수 있어요. 요 말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요렇게 하죠. 그래서 넣고 그리고 요렇게 넣고 자 일단 로그는 빼고 요것만 먼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둘, 넷, 다섯 개 뭐 하나 빠졌네. 하나, 둘, 셀러, 커런시 얘가 빠졌네. 바이어 요렇게 하고 자, 리컴파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있는 파일 코드 요 코드죠 요 부분입니다. 트랜잭션 스타트 링크 하는 겁니다. 리코드 트랜잭션 요 부분만 다시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그래 보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뜨겠죠. 쭉 열어서 보시면은 IO inspect 한 부분들이에요. 첫 번째 얘가 currency change set buyer currency change set이고 valid 떴습니다. 그리고 셀러 크런시 체인지 셋 얘도 밸리드고 셀러 파이낸셜 얘도 밸리드 바이어 얘도 밸리드 다음에 셀러 부분 셀러 트랜잭션 기록 얘도 트루 밸리드죠. 그리고 바이어 트랜잭션 체인지 셋 얘도 트루 제대로 트랜잭션 체인지 셋은 다 제대로 구성됐습니다. 액토에 집어넣는 거죠. 액토에 멀티 집어넣는 것 얘도 오퍼레이션 지금 이거는 뭐예요? 얘는 커런시, 바이어 커런시의 데이터 변경하는 거고 얘는 셀러 커런시 데이터 변경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오퍼레이션에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라 맞네.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변경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바이어 커런시가 여기 왜 들어와 있죠?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얘고 두 번째가 얘고 세 번째가 얘고 지금 멀티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다시 얘가 네 번째 됐죠?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구매자 은행 잔고 조정, 판매자 은행 잔고 조정, 구매자 재무제표 조정, 판매자 재무제표 조정까지 들어왔어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셀러 트랜잭션. 그죠? 셀러의 판매 기록 넣은 거고 남아 있는 건 이제 구매자 판매 기록 집어넣는 건데 구매자 판매 기록 넣는 게 지금 이게 안 들어와 있네. 들어와 있고 어쨌거나 해서 전부 다 정상입니다. 다 정상이고 그리고 얘는 로그죠. 마지막 로그 맞나요? 아니죠. 로그 부분이 빠졌네. 로그가 로그 제가 그걸 안 했군요.
로그 파일은 그걸 안 했네. 그래서 오퍼레이션 successful 다 정상적으로 동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why 재무제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느냐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Evil user 1번 해서 보시면은 트랜잭션은 이미 기록 거래 기록은 다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들어와 있죠. 거래 기록은 아주 멋지게 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밸런서 조정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이 경우는 DB에 제가 뭔가를 설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DB 설정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건 열어봐야 돼요. 바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자, 여기 시뮬레이션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10명을 두고 시뮬레이션 했어요. 원래는 이게 한 만 명을 두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하다 못해 1000명 정도가 제각기 다른 거래를 만건 정도 수행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의 은행 잔고가 쭉 바뀌는 부분을 다음 에피소드는 웹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오류 수정한 다음에 웹 기반으로 진행할 거예요. 웹 기반 웹 베이스드 테스팅인데 웹 브라우저 테스팅이죠. 브라우저. 요거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웹 브라우저를 한 5개 열어놓을 거예요. 브라우저 5개 창 탭을 5개 정도 열어놓고 각각의 탭에 각각의 사용자는 2명으로 하죠. 2명의 이용자가 대략 1000건의 거래를 수행하는 걸 할게요. 1000건 거래 수행하고 그랬을 때 이 2명의 이용자 각각의 은행 잔고 재화 재무제표 제표가 실시간 갱신 업데이트 되는 것을 한번 테스트 해 보는 거예요. 이게 리얼타임 웹입니다. 리얼타임 웹. 요게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이게 재밌을 거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